카드 한 덱을 들고 관객에게 원하는 숫자를 말해달라고 합니다. 관객이 8을 말했다고 해볼게요. 마술을 하기 위해 두 장의 8 카드를 찾아내겠습니다. 8 클럽과 8 하트, 두 장의 8 카드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. 첫 번째 8 클럽을 보여드리고 바닥에 내립니다. 두 번째 카드는 8 하트입니다. 먼저 보여드렸던 8 클럽을 카드덱 중간에 넣어줍니다. 손가락을 튕기면 탑으로 올라옵니다. 8 클럽이 아닌 8 하트가 올라왔습니다. 8 클럽은 카드덱이 아닌 바닥에서 나타납니다. 알도 콜롬비니의 듀얼 존 마술이었습니다. 두 장의 카드를 관객에게 보여줄 때 왼손 카드덱 탑 한 장 밑에 브레이크를 겁니다. 브레이크 위로 두 장의 8 카드를 올리면 세 장이 잡힙니다. 오른손 엔드 그립에서 카드를 한 장씩 보여주고 뒤집어줍니다. 두 장이 아닌 세 장의 카드입니다. 세 장의 카드를 왼손 덱 위에 올립니다. 왼손 카드덱에서 탑 한 장을 바닥에 내립니다. 이때 왼손 엄지로 카드를 여러 장 밀어내면서 두 장 밑에 브레이크를 겁니다. 더블 리프트로 카드를 뒤집어서 앞면을 보여주고 다시 더블 리프트를 합니다. 첫 번째 내린 카드를 잡아서 덱 중간에 넣습니다. 신호를 주면 덱의 탑으로 올라온다고 말합니다. 바닥에 있어야 할 카드가 탑으로 올라옵니다. 반대로 바닥에는 탑에 올라와야 할 카드가 나타납니다.